이제 쭉 보시면서 딱 자소서를 딱 뭐 받을 거 아니에요. 네네네. 뭐 좀 컨설팅 해달라고. 네네. 그건 딱 보고서 아 이건 좀 합격이 하겠다 이런 느낌 오는 거는 여지없이 합격을 좀 하나요? 대부분. 아 네. 그래요? 그러면 그 합격률이 높은 자소서는 대체 무엇이 다른 거예요? 합격률 높은 자소서 네. 특징은요. 네. 일단 재료가 많아요. 재료가. 네. 그, 저한테 네. 문의를 주실 때 이미 그러니까 정량적인 스펙뿐만 아니라 아, 정성적인 네. 경험이 너무 그 직무에 일관화돼 있으면은 그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가지고 예, 그런 게 많이 다르죠. 아,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재료가 좋은 거네요. 네, 재료가 네. 좋은데 이제 그 재료를 어떻게 나열하냐도 정말 중요한 거죠. 그럼 이제 진짜 네. 재료가 없는 사람 합격시키는 게 진짜 어려운 거네요. 재료가 없는 사람은 사실 없고요. 네. 네, 재료가 없는 사람은 이제 재료 내 안에 숨겨진 재료를 찾는 게 베스트죠. 네. 제일 중요하죠. 네. 아까 계속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자소서 잘 쓰려면은 뭐 나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지만 그 기업에 대한 이해, 그 직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것들 하지만 뭐 우리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의 영업직, 뭐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직, 뭐 다른 기업이긴 하지만 뭐 지금 이제 합쳐졌습니다만. 네, 네. 뭐 아직 그런 것들을 뭐 기업마다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. 그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자면은 네. 캐치라는 사이트가 있어요. 네네. 그래서 캐치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네. 기업 분석 보고서를 네.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그 보고서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어요? 그 보고서에는 네. 2020년도 주요 사업 현황, 2021년도 주요 사업 현황, 네. 기업 SWOT 분석, 네. 네. 이런 주요 이슈 이런 게 다 담겨져 있고요. SWOT 분석을 보고 위크랑 오퍼튜니티 그 뭐 위협 부분을 보고 내가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그 위협이나 기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아... 네,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. 그러면은 금방 할 수 있고요. 구글링 좀만 해봐도 뉴스에 보면 그 기업의 현재 트렌드 이 기업이 ESG 경영을 중요시하는지 최근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럼 그 흐름에 맞춰서 이제 자소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쉬워요. 네네. 그럼 이제 많은 요즘에 사실 MZ 세대들 특히 이제 뭐 취업도 힘들지만 퇴사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. 네. 그럼 이거는 애초에 사실 내가 생각했던 거 좀 다르다 이런 거잖아요. 네네네. 나에게 맞는 기업을 좀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. 네. 첫 번째로 자플래닛이라는 기업이 있어요. 네. 거기 가면은 현직자들이 장단점을 다 써놔서 일단 나를 이것도 내 분석을 해야죠. 내가 어느 가치를 제일 중요시하는지 워라벨인지 전문성인지 연봉인지 하나를 다 가칠 수는 없으니까 하나를 선정을 해놓고 기업을 분석을 쭉 하는 거예요. 근데 단점에 난 워라벨이 제일 중요한 가치관인데 단점에 워라벨이 무너졌어. 근데 그걸 안 하고 그 기업에 지원을 하고 일단 무작위 지원을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퇴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잡플래닛을 보고 필터링 기준이 일단 2.5점 이하는 안 가는 게 좋아요. 아 그래요? 2.5점? 네. 네. 2.5점도 네. 낮은 건데 네. 2.5점 이하는 안 가는 게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약점을 봤을 때 내가 과연 이 약점을 견뎌낼 수 있는지 그거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구글의 뉴스 검색을 해봤을 때 기업 관련된 기사가 3개 이상 안 나오면 그 기업도 지원하지 않는 게 좋아요. 기업 관련된 뉴스가 3개 이상 안 나온다는 거는 검색했을 때 뭐 기사가 아예 없는 건가요? 네, 뉴스란에 약간 작은 회사들은 아예 안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나 보군요.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그거는 홍보의 진짜 기본 중 기본이거든요. 사실 돈도 많이 안 되고 그럼 이건 무슨 말을 뜻하냐면은 첫 번째로 그 정도 작은 투자의 자금도 없다. 아니면은 두 번째 그 정도의 전문성도 없다. 그 정도의 전문성이 없다면은 내가 마케팅으로 갔지만 영업이랑 해외 영업 다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.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안 맞는 게 있다면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거를 스킵하고 그냥 무작위로 귀사라는 표현으로 무작위 지원을 하고 그런 데를 받아주는 기업을 가기 때문에 퇴사율이 높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이게 아니 날 안 뽑아주니까 어쨌건 어디는 먹고 살아야 돼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네네. 이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요즘에 사실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가지고 많은 돈이 되죠. 그래가지고 뭐 내가 지금 당장 돈 안 벌면은 안 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. 그리고 보통 잘 준비하면 세 달 안에 합격은 하거든요. 웬만하면 그 세 달을 못 견딜 정도로 경제적으로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
대부분 90% 이상은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취업을 하는 것보다 방향성을 중요시하는 게 좋다. 왜냐면은 처음 기업 잘못 들어가면은 그 기업에서 1, 2년 경력을 쌓으려면 1, 2년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물경력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진짜 정신적, 시간적 낭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방향성을 잘 잡는 게 좋습니다. 아, 그럼 작가님은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취업 준비생이 컨설트 의뢰했다 하면은 나한테 맞는 기업 찾아주시나요? 아니면은 그거는 그냥 그 취업 준비생이 그냥 저 이러이러한 가고 싶어요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는 건가요? 제 두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컨설팅 서비스는 제가 그것까지 같이 도와드려요. 아, 맞는 기업까지? 그 표를 드리고 있거든요. 네. 기업 조사표를 드려서 그 두 가지 조건 말씀드린 거를 충족시키는 거를 정리를 하게끔 시키고 제가 찾아주지는 않죠, 당연히. 아, 네. 근데 이제 또 두 번째로 자소서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인데 농협 회계팀에 지원하는데 지원 동기가 어머니가 어머니랑 아버지가 농촌에 사셔서 말이 안 되는데 회계 쪽도 경험이 전혀 없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해요. 작업을 아예 받질 않거나 아니면은 경험 살펴봤는데 이쪽 직무가 더 괜찮은 것 같다. 이쪽 직무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죠.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상담해가지고 직무를 바꿔서 잘 된 경우도 많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, 그러면은 좀 처음에 봤을 때 정말 아니었는데 작가님 엄청 고생해가지고 합격시켜가지고 기억에 남는 그런 이제 취업 준비생이 있나요? 네,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요 취업 컨설팅 그 과정부터 받으신 분이었어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그러니까 스펙도 좋았어요. 서울권 좀 상위권 여대 나오셨고 일본어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알고 영어 관리 관련해서 컴퓨터 전산 자격증도 있고 커말 자격증도 있는데 지금 다니는 기업이 스타트업 중소기업이어서 연봉이 5년 차인데 2000 초반대. 아, 진짜요? 그래서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듯이 뭐 속도에 좀 더 집착을 해서 빨리 취업을 해서 이게 꼬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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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결국엔 거기서 5년 차인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. 5년 만에. 5년인데 2000 초반이고 내가 내 주변 친구들 보면은 최소 4천 넘게 다 받고 있는데 스펙이 낮은 것도 아닌데 토익도 아마 제 기억하기로는 800 넘었던 것 같은데 일본어 자격증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직무 분석부터 자기 분석, 자소서 작성까지 다 도와드렸어요. 그래서 이분 아예 퇴사를 시켰고요.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합격도 하기 전에 퇴사부터 시켰군요. 너무 견디기 힘들어 하셔가지고 자소서 쓸 시간도 없고 해서 그 모아둔 돈이 또 있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퇴사를 시키고 이제 두 달 동안 같이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드린 과정에 의해서 그래서 숨겨진 경험 같은 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몸이 희귀병 때문에 안 좋았는데 그걸 극복하고 서울권 대학교 간 거 이런 걸 성장 과정에 다 녹여내고 해가지고 결국에 두 달 반 만에 똑같은 스펙이었는데 연봉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려가지고 합격하신 신입으로 합격하신 거야? 아니면 경력직으로? 그럼 그분이 결국 문제였던 건 뭐였던 거예요? 그분이 문제였던 거는 전략이죠. 전략? 그러니까 내가 조급함 때문에 직무나 내 분석, 기업 분석 없이 묻지마 지원을 막 묻지마 지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뽑아준 데 갔군요. 꼬인 거죠.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 쓰는 법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가장 많이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동기 쓰는 거. 왜냐하면 뭐 내가 사실 뭐 그냥 학교 다니다가 지금 취업할 때 해서 원서 쓰는 건데 내가 마치 그 기업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이제 써야 되는 게 지원 동기 같은 느낌 들거든요. 지원 동기 어떻게 써야지 좀 그 인사 담당자님 좀 뽑고 싶은 건가요? 이제 지원 동기 30분 만에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템플릿이 있어요.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기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를 써야 돼요. 그러니까 두 가지식으로 제가 기업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인은 뭐 전문성입니다. 뭐 창의력입니다. 도전정신입니다. 가치관입니다. 쓰고 그리고 그 이유를 써요. 만약에 전문성이라면은 시장이 상향평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술 상향평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을 가진 기업만이 성공하기 때문입니다. 그 이유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거죠.
내가 지원하는 기업은 이러이러한 전문성이 가장 뛰어난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업계에서 지원합니다. 네. 라고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또 귀납이요. 이제 그 다음에 구글 막 찾아가지고 네. 캐치랑 네. 관련된 사례를 밑에 그 기업에 관련된 걸로. 네. 같이 된 그 가치관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는 네. 뭐뭐뭐뭐입니다. 그 밑에다가 쓰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러이러한 행보에 동참해서 내가 지닌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다. 네. 이렇게 1문단을 끝내고 2문단은 이제 그 전문성, 내가 가진 전문성에 대해서 이론적인 역량, 실무 네. 역량 두 가지를 구별해가지고 쭉 나열을 해서 내가 그래서 적합하다라고 쓰면은 네. 엄청나게 합격률 높은 지원 동기 쓸 수 있어요 쉽게. 그러면은 이게 약간 그 내가 어떤 걸 추구할지 그 할 때도 그 기업 인재상을 좀 봐야겠네요. 저는 안 보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왜냐면은 네. 인재상을 봐버리면은 네. 사실 저도 기업 마케팅 팀에서 일을 했었거든요. 아, 네네. 네. 그 인재상이 뭔가 엄청 거창한 것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네. 보여지기 식으로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기업도.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 계열사가 또 많아가지고 네. 그 인재상을 네. 그 안에서 추가 실현하고 있는 기업도 많지 않고요. 네. 그래가지고 인재상을 과하게 끼워 맞출 필요는 없고 참고 정도만 하면 좋고 네. 그리고 또 인재상에 맞추면 안 좋은 게 네. 그러면은 일원화된 자소서가 돼요. 그러니까 이 A라는 지원자, B라는 C라는 지원자가 다 똑같은 네. 그 인재상에 맞춰서 쓰면은 네. 나만의 차별성이 있어야 뽑히는 자기소개서 서류 과정인데 네. 나만의 차별성이 없이 그냥 일반화 되는 거죠. 아. 그래서 합격률이 낮아지는 거고요. 아, 그 극단적인 사례로 그냥 네네. 뭐 도전적인 뭐 인재를 원한다고 써놓은 기업이 있다 할게요. 네네. 그럼 여기에 이제 지원 동기에다가 아, 저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환경을 좋아한다. 네네. 이렇게 해도 뭐 쓰기 나름에 따라서 합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? 근데 사실 나는 안정적인 환경을 그걸 좋아한다는 거 워딩 자체가 네. 탈락을 일으키는 그거여가지고 네. 일단 만약에 기업이 네.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보다 네. 기업 그 문항에 녹아져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뭐 대기업 중에서 지원 뭐 이렇게 도전 정신을 중요시한다 그런 문항이 있어요. 네. 내가 아, 살면서 도전했던 사례를 네. 쓰세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굳이 네. 이거를 언급을 안 해도 돼요. 아... 네. 기업이 물어보게 돼 있어요. 정말 중요한 거. 아,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자신들이 정말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는 따로 항목을 배치해서 물어본다는 말씀이시죠?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지원 동기 쪽에서는 굳이 뭐 인재상에 있는 걸 쓰지 않아도 내가 뭐 진짜 추구하고 있는 거를 솔직하게 써도 됩니까?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. 이제 너무 솔직하기보다는 네. 네. 그렇게 좀 문맥을 한 가지 요인을 뽑아가지고 네. 네. 기업을 나열하고 그 네. 뒤에는 이제 감정적이기보다는 네. 내가 왜 적합한지 직무 전문성과 관련해가지고 나 어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내가 지금 자소서 막 지원하고 있는 와중에도 보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네네. 그럼 그 자소서를 뭐 처음부터 뜯어보고 다시 쓰기엔 시간이 좀 없다. 그래서 간단하게 뭐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만 고쳐도 좀 확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뭐 팁 같은 게 있을까요? 두 가지식으로만 써도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. 네네. 그리고 단문으로만 고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글쓰기 수업을 안 배워서 한 문장을 이제 세 줄로 막 쓰고 그렇거든요. 그쵸. 그러면은 인사 담당자 절대 안 읽으니까 단문이랑 두 가지식 이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장이라는 말 들어갔으면 무조건 그 한 가지를 써라. 네. 근데 만약에 가장이 아니고 뭐 도전했던 사례를 쓰시오. 이렇게만 나올 수 있잖아요. 가장이라는 말 들어지지 않고. 네. 이런 경우에는 뭐 내가 도전했던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여러 개 뭐 세 개, 다섯 개를 쓰는 게 좋은 거예요? 아니면 하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은 거예요? 하나를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. 왜냐면은 그 사례에서는 인물 그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. 네, 그래가지고 네, 행동을 위주로 쓰는 게 한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.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500자든 700자든 1000자든 그냥 하나의 사례를 정말 구체적으로 쓰는 게 네. 10개의 사례, 5개의 사례 그 개수를 늘린 것보다 훨씬 더 낫다. 네. 아,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두 개, 세 개 쓰시는 분들은 뭐 왜 쓰는 걸까요? 그렇게? 몰라서 그런 걸까요? 욕심 때문이죠. 욕심 때문에. 네.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 봤을 때는 욕심내지 말고 하나를 선택했어라.
근데 여러 개 사례를 써야 될 경우가 있는데 네네. 그건 언제냐면 성장 과정 쓸 때. 아, 성장 과정 쓸 때. 성장 과정은 하나만 너무 구체적으로 쓰면은 과정이 아니에요. 네, 그렇죠. 네, 그래서 학창 시절, 대학생 시절, 사회생활로 구별을 해가지고 네. 좀 두 개 정도 사례를 쓰는 게 좋아요.